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6월 15일자 방송, 6월 14일자 방송이고요. 오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풀영상, 예, 뉴진스 뽑기도 너무 재밌게 보셨다고 하시고, 유튜브에서도 요즘 자꾸 제 방송에 실시간 생방송으로 넘어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예, 넘어오지 마세요. 부담스럽습니다. 왜냐면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유튜브 풀영상은 재밌는 컨텐츠를 할 때만 하이라이트를 올리는 시기였기 때문에, 예, 조금 다른 모습을 보실 수도 있어요. 생각보다 재미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넘어오지 마시고요. 예, 유튜브로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슈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모? 모모는 저기잖아. 트와이스. 모모 인스타 스토리. 보고 싶네, 오랜만에. 너무 멋있고 섹스한 우리언. 니? 예? 예. 아니, 이게 오타의 그, 오타의 그 손가락, 키보드를 보통 이제 손 칠 때 C랑 S랑은 되게 멀거든? 왜냐면은 보통은 이제 그거 안 쓰잖아. 천지문인가? 천지인. 천지인이고 쿼티가 있잖아. 보통 쿼티로 쓰잖아. 맞나? 키보드 모양으로. 그 여기랑은 되게 그 가동 범위가 조금 다른데. 그지. 근데 여기를 누른 다음 보통 이제 뭐 땀을 누르거나 세미콜론을 누르거나 그럴 텐데 일로 왔단 말이지. 약간 노렸다고 하기에는 또 연예인으로서 또 그게 있는데. 그래요. 지금은 바뀌어 있는 게 개웃김. 아, 진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버 좀 찾아주실 분. 이거는 자유 게시판에다가 올렸네요. 이런 개인적인 사담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저희 카페는. 그래 뭐 집단 지성의 힘이 또 있으니까. 예. 찾았으면 됐지. 한잔해. 예. 바이럴이야. 자, 넘어가고. 장원영 vs 카리다 시구. 엊그저께 오슈 했을 때도. 와, 근데 머릿속 미쳤다. 너무 부럽다. 아니, 머릿속이 이럴 수가 있나? 붙임머리는 여러분들 머리에 기장을 늘리는 거지. 나는 여러분들은 머리숱이 많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여기를 보잖아. 근데 탈모인들은 어디를 보는 줄 알아? 탈모인은 여기를 봐. 나 같은 탈모인들은 이걸 본단 말이야. 양갈래로 했을 때 여기 벌어짐의 그거를 보면은 와, 저 정도로 돼 있는 거 진짜 빽빽하게 머리숱이 좋다는 거지. 아, 헤어피스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갖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숱도 더 많아 보이게 하는 거 그거 말하는 거야? 아, 진짜? 나도 할 수 있어? 아니야, 근데 저거는 누군가 해줘야 되고 매번 어떻게 하냐. 그냥 벗겨지면서 살래. 가게 두어라. 그게 내 인생의 모토야.
가게 둬. 그냥 진짜 카리나는 감탄이 나오는 외모네. 내가 지금은 장이지만. 돌고 돌아 카리나로 다시 갈 생각 없냐고. 아직 내 상처가 다 아물지 않았어. 그래서 그 아직까지는 장이야. 골반? 뭐 이렇게 보니까 좀 그런다. 와, 옆모습 미쳤다. 입체적이네. 이제 용서하라고? 아니, 아직까지는 내가 마음이 그 아물지 않았어. 어디 연애를 해? 어? 이 엔터 업계에서 정말 그 어떤 위치에 있는데 어디 연애를 해? 연애를 하기를.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알았으니까 다행이긴 한데. 아, 진짜 이쁘네요. 자, 이제 장이야. 시간 없이 바로 가는데요. 마스크. 또 마스크 벗은 모습만으로도 지금 함성 들리시죠, 막. 네. 또. 야. 예전에는 장원영 특유의 그 듀 하는 표정이 있어. 그 장원영 특유의 듀 하는 그 입 모양이 있어, 여러분들. 듀. 그거 보고 약간 예전에는 좀 뭔가 우참을 했었어. 근데 지금은 이게 이해가 돼. 자기의 이쁜 모습이 어떨 때 나오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듀를 하는 거야. 딸기 먹방도 이제는 정말 보여지는 데 있어서 내가 최선을 다해야겠다. 아이돌이라는 것은 그런 거니까. 스타라는 것은 그런 거니까. 그래서 난 이제는 좀 뭔가 이해가 됨. 아, 그 말이 맞다. 진짜 타고난 아이돌. 역시 장이야. 장카대전 시구 장이야. 내가 우리 콧박이들 한번 저기 그 취향 한번 이제 맞춰볼까? 82%. 아니 많이 돌아섰네. 많이 돌아섰네. 의외네. 랄프야, 뭐 하는 거야? 영상 올리고 이제 소리가 나. 아, 오케이. 자, 넘어가도록 하고요. 어느 중국집 사장님 인성.
우리 집에 시킨 단골이 있거든. 쿠폰 30장, 50장 모아야 탕수육 주거덩. 전화가 와가지고 15장밖에 없는데 어떻게 안 되겠니? 쿠폰은 탕수육 시킬 때까지 모으셔야 된다고 얘기했더니 얘 새끼 시무룩해가지고는 알겠어요 하고 끊으려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아니 저기 주소가 어디세요? 너무 배가 고프신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드릴게요. 짜장면 곱빼기에 밥 한 공기를 주고 옴. 굶고 다니지 마 이 새끼들아. 야. 정말 고마워. 죽는 줄 알았어. 이젠 글렀는다. 글렀구나 했는데. 장사의 신이지. 다음. 문신. 문신하면 문신에 맞는 곳에서 일하면 돼. 너가 문신충이야? 물류 지게차 하는데 팔에 고딩대 8만원 주고 한 똥문신이 있는데 그거 보던 반장님이 이 새끼 일 잘하겠네 에이스여 이러는 거야. 니들이 문신하면 바르게 정직하게 살 생각하지 말고 어울리는 곳에서 일을 해라. 라이프 다 올려준 얘기 좀 해줘. 이제 하나만 올려. 아 그래? 오케이. 소스 뮤직에 고소당한 레카. 소스 뮤직에 고소를 당했다고? 여기도 약간 그 탈덕 수용소 같은 곳인가? 처음 듣는데? 이슈피드 돌연 채널 폐쇄 추정 수익만 21억? 이슈피드 많이 봤던 것 같은데? 이슈피드? 거기 약간 채널 아트 약간 파란색으로 돼 있지 않음? 이슈피드 쇼차장? 펑, 충격적인 르세라핌크나 르세라핌의 최근 비주얼이 충격적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김채원은 금발머리에 진한 화장, 콩은태도 노숙해 보이는 메이크업에 사쿠라도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고 허윤진과 카즈아도 뭔가 이상해 보이는데 특히 김채원은 민토를 따라한다는 논란이 있어서인지 이번에는 슈퍼노바 민토의 진한 메이크업을 따라한 것 아니냐는 말과 함께 너무 늙어 보이는 화장, 하이브는 르세라핌에게 일부러 그러는 거냐는 반응도 있다. 아무리 화보라지만 잘 어울리는 기존 컨셉을 두고 도대체 왜 이런 스타일링으로 팍 바꿔버린 거. 아, 어떤 기조인지 알겠다. 소스 뮤직에 저에 대한 법적 조치를 진행 중입니다. 저희는 이제 아이돌을 다루는 레카 채널인데요. 앞으로 영상 제작이 있어 더 신중하게 제작하겠습니다. 근데 본인 채널이 어떤 점에서 다른 레카 채널들, 악의적인 레카 채널과 결이 다르다고 생각하시세요? 상황을 설명드리고자 말씀드렸고 소스뮤직에서 제 채널의 영상이 문제가 된다고 판단하였고 제가 잘못했다는 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님이 올린 영상이 문제인데 그 영상으로 인해서 악플러들이 자기 마당인 양 설치고 다니는 게 더 문제예요. 그거를 가만히 냅두신 것도 문제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본인에 대한 책임입니다. 맞지. 관리를 해줘야지.
누군가에 대한 악의적인 그런 주제로 이제 올렸으면은 컨텐츠를 게재했으면은 그거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는 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욕하게끔 만들었잖아. 악플의 장을 열어버리고 거기에 대해서 무분별한 악플이나 자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고 자기 댓글 써놓고 거기에다 고정을 박든지 해야지. 그런 거 없이 그냥 남들이 욕하게끔 그냥 냅두는 거는 되게 악랄한 짓이야. 자기 채널은 순수하게 두겠다. 그냥 자연상 생태계 뭐 그러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새끼들 있어. 자연 생태계를 그냥 그대로 둬야지. 자기는 개입을 하지 않겠다라는 건데 미친놈 아니야. 그렇게 사람들이 욕을 하게끔 유도를 하는 영상을 올려놓고 그렇게 사람들이 욕하게끔 만들어놓고 관리를 안 했으니 그건 자기 잘못이지. 그런 애들이 있더라니까. 꼭 관대한 척. 남의 주제인데 관대한 척을 하는 거지. 이 유튜브의 익명성에 대한 이 양날의 검이 결국은 이제 터져가는 것 같아. 사실 나는 더 좀 확대해서 본다면 더 확장시켜서 생각을 한다면 뭐 최근에 밀양 이 그 나락보관소 뭐 이런 채널들도 그러고 지 면상, 지 목소리 안 쓰고 TTS로 그런 식으로 하고 뭐 면상을 가린다든지 그런 편법을 쓰고 자기 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채널들은 사실 철퇴 쳐맞아야지. 싹 다 한번 청소하고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하나 또 있어 이런 채널. 채널 이름이 뭐였냐면은 중학교 7학년. 링크 좀 있어 올려놨어? 안 올려놨니? 올려놨어. 올려놨어? 그 글에 있지 않아요 근데? 그 글 밑에 있을 텐데요. 아 그래 중학교라고 치면 돼? 아 링크를 줘요. 링크를 줘요. 링크를. 그 탈덕수용소만큼이나 되게 악의적이었던 채널 뭔지 기억하시죠? 중학교 7학년이라는 채널이었는데 거의 그냥 걔는 미친놈이었어. 어디 하나 나사 빠진 놈이 연예인에 대해서 그냥 싸움 부추기고 팬덤 싸움 부추기고 굉장히 악의적이었어. 방금 봤던 저 정도의 채널 저 정도의 영상이 아니야. 링크가 왜 이렇게 늦어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보시면 뉴진스를 괴롭혔던 중학교 7학년 채널 미국 연방법원에서 신원 공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나락보관소 가는 길을 그대로 답습하는 거죠. 제가 이거 두 달 전인가 이거 다뤘었을 때도 얘기했었죠. 그때도 이 새끼 잡힌다고. 잡힐 수밖에 없죠. 네. 채널이 터지고 최근에 또 생겼어요. 채널 터지고 또 만들어서 또 활동하고 있다 그래요. 얘는 내가 봤을 때 높은 확률로 약간 정신적인 장애가 있을 거야. 그런 거를 무기로 쓰더라고. 지금 썸네일만 봐도 뭐 약간 동남아 쪽 그런 그 동남아 출신의 어떤 여자 아이돌 멤버 뭐 똥내 난다 그러고
굉장히 좀 인종차별적인 비하적인 그런 표현들을 리사 영상 보고 슈퍼마리오라고 저게 어떻게 리사냐 했었는데 아 그거는 제가 잘못 제가 그 슈퍼마리오라고 안 했 제가 했었나요? 네. 예, 죄송합니다. 그거는 예, 제가 진짜 그 리사인지 몰랐습니다. 어, 리사 어렸을 때 그 사진 보고 야, 이거 슈퍼마리오 아니야? 라고 했다가 그냥 예, 죄송합니다. 제가 안면인식이 있어가지고 그럼 죄송합니다. 아 근데 그때 사과를 드렸어요. 예. 아무튼 진짜 몰랐어. 알았으면 그렇게 얘기 안 했지. 어. 얘는 좀 진짜 보법이 달라요. 사라지자마자 떠올렸어요. 예. 뉴진스 고소공지가 어이가 없는데요. 어두워가 고소공지를 올렸는데요. 고소당할 사람들 예상해볼게요. 어둠의 버니즈. 무거운 버니즈. 의자 부러질 듯. 예. 도움되는 정보였다면은 구독과 알람 설정 해주세요. 예, 얘 좀 보법이 달라. 다른 레카 채널들이랑 다르게. 르세라핀 고소공지가 재밌는 이유. 고소공지 이후 댓글창을 막았는데 무슨 뜻인가 했더니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가지고 굉장히 악의적으로 에스파한테 탈탈 털린 뉴진스 정의에 이렇게 해놓고 지젤 선에서 컷. 같이 콜라보 하는 거지. 같이 그 저 뭐지? 무슨 활동이라 그러냐? 챌린지? 이런 거 찍는데 왔고 뭐 이렇게 서열 나누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굉장히 악의적으로. 카리나의 시녀가 되어 버린 뉴진스 민지 근황. 예. 민지가 여기 있죠. 카리나 여기 있죠. 뭐 나온 그 순간 캡처로 예. 외모의 어떤 우위를 나뉘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악플을 지가 받아요. 근데 받는데 어쩌라고요 얘는. 야 기사 떴더라. 미국 법원이 네 신상 주라고 판결 내려서 좀만 기다리면 탈덕수용소 루트 탈 거야. 지읒됐다 진짜 하면서 뒤에 이모지 달아놓은 거 보세요. 미친놈이죠. 그러니까 광기죠 광기.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얘는 좀 뭔가 정신적인 장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거지. 막상 잡아놓고 보니까 정신이 이상한 애야. 정신병력이 있어. 그러면 참작 되거든. 계속 지우고 계속 만들고 유튜브 채널 폭파당해도 계속 만드는 거지. 짤도 아주 악의적으로 갖고 왔잖아. 샘플링 표시를 안 한 것 뿐이라고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뉴진스가 샘플링하면 해주면 영광인 줄 알아야지. 야 진짜 이거는 너무 악의적이야. 샤카탁? 뭔 듣보 밴드까지 신경 써줘야 되나요? 이러면서 돌려가는 거. 해놓고 지가 하이 댓글 해놓고 고정해놓음. 인생을 갈아놓은 새끼가 아닐까. 내가 봤을 때 그 이런 이 그냥 이런 거에 인생을 갈아놓고 여기다가 그냥 완전히 그냥 자기 인생을 올인한 거야. 얘는 이제 연방법원에서 신원 공개 명령을 때렸기 때문에 얘는 잡히는 거 이제 순식간이야. 우리나라 쪽 수사기관으로 이제 이관되고, 그 IP에 해당하는 그 IP로 해가지고 금방 잡겠죠. 사이버 수사대에서 나서면. 얘는 이제 빠꾸 없다고 하는데 빠꾸 없는 게 아니라 믿을 만한 구석이 있으니까 이 지랄 하는 거죠. 네.
자, 아무튼 뭐 넘어가도록 하고요. 예. 탈덕 수용소 보니까 연예인 10명 넘게 소송 걸렸던데 잡히긴 하면 몇 명이냐. 그러니까 걔는 뭐 2억인가 뭐 돈 4억인가 벌어갖고 그걸로 집 샀다면서요. 그거 전부 재산 저 뺏는다고 하던데. 환수 조치 한다던데. 잘 된 거지. 그 남 파먹고 번 돈이 얼마나 떳떳하겠어. 재산 몰수한다던데. 아무튼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유희관. 유희관 아저씨 진짜 그 전 야구선수인데 생긴 게 그리고 몸매가 현역일 때도 뒷모습 때문에 너무 그 이 모습 때문에도 너무 그 재미가 있었죠. 예. 근데 지금 유튜버로 이제 또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은퇴하시고. 예. 근데 이제 되게 유쾌하고 성격도 좋고 그래서 유튜브도 되게 잘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샵에서 정성스럽게 머리를 하고 가발 샵을 방문했다 합니다. 좀 탈모가 있으셔가지고 베이비 펌이라고 아세요? 아 이거 진격의 거인에서 본 것 같아. 이거 어디 그리스에서 로마 신화에서 궁전에 있는 아저씨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얼굴 보면서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와 진짜 이런 게 아니라 자기 얼굴을 되게 희화화 시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너무 좀 그 유쾌하더라고. 토이스토리 장난감? 설마 그 감자 말하는 거임? 토이스토리 감자? 그러네. 약간 있네. 미스터 포테이토. 닮았어. 이거 왜 이렇게 벌칙 같지? 이러는 거야. 당황스럽다. 그래서 이 가발샵 원장도 좀 당황을 합니다. 이거 이렇게 여기서 끝나면은 손님 끊길 수 있어요. 유희관 선수한테 맞춘 가발이 아니기 때문에 모두 이 가발을 쓴다고 해서 이런 비주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약간 어색할 수 있는데 아무튼 이거 빨리 벗고 자 이번엔 슬릭백 스타일 한번 도전해볼게요. 객관적으로 또 이건 좀 나아요. 아, 근데 본인은 개웃고 있음. 솔직히 좀 괜찮지 않아요? 자, 이건 아이비리그입니다. 아니, 약간 중세시대에서 저기서 가파처럼 가운데만 딱 깎으면은 딱 중세시대 그 머리인데? 사장님, 아이비리그가 아니라 코미디 빅리그잖아. 이제 천상광대야 이 아저씨 너무 재밌어. 자 이번엔 손흥민 머리 한번 해볼게요. 오 손흥민 선수 손흥민 맞아요? 아유 자기 얼굴을 저렇게 희화화시키면 저렇게 얘기할 수 있냐. 졸라 웃기네 진짜로.
후루룩짭짭 후루룩짭짭 맛 좋은 라면 한쪽 넘기고 한쪽 내린 스타일인데 이제 옆머리가 좀 있으면은 괜찮아지실 거예요. 아 옆머리가 없으셔서 그런 거예요. 아, 왜 이렇게 당황하세요 원장님. 다른 스타일 한번 보여드릴게요. 박서준 컷 한번 가시죠. 박세로이라니 벌써 웃긴. 이거 호나우도 아니에요? 이거 호나우도 아니에요? 호나우도 진짜 폐업 위기. 자 마지막 히든카드입니다. 앞에 건 다 잊어줘요. 오 그러네 옆머리 때문이었네. 괜찮다 괜찮다. 자 다음 가스라이팅이 X같은 단어인 이유. 예. 자 여초 커뮤니티 같은 데서 가스라이팅 어쩌고 저쩌고 하던데 세뇌를 조금씩 해서 길들이는 걸 말하더라. 근데 대체 그 기준이 뭐냐? 그렇게 따지면 TV 켜서 갤럭시 워치 사라고 광고 나오면 그건 삼성이 나한테 구입 유도하려고 가스라이팅 하는 거임? 또 내가 헌팅포차 가서 여자랑 원나잇 하면은 그건 내가 여자를 유혹했으니 내가 가스라이팅 한 거임? 그래서 내가 비난받아야 함? 또 이상한 커플이 서로 합의해서 이상한 성적 플레이 했으면 그것도 남자가 여자를 가스라이팅 한 거임? 그냥 여자가 선택해서 뭘 했는데 나중에 그게 후회되면 그건 남자 가스라이팅 해서 한 거야. 내 잘못 아님. 책임 회피성. 야, 딱 이 정도 단어 같은데. 솔직히 여자들이 하는 내가 잘못한 건 맞지만 그건 내가 세뇌당한 거야. 고로 내 잘못 아님. 이런 거 같음. 지가 한 행동에 책임지기 싫어하는 딱 그 정도 단어. 가스라이팅이라. 가스라이팅이 이제 한때 시대를 관통하는 어떤 그런 그 단어였죠. 이거 원 주소 한번 줘봐봐, 랄프야.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이게 어디까지 가스라이팅으로 볼 것인가 인 것 같아. 그러니까 너무 남발하니까 너도 나도 가스라이팅 해버리니까 뭔가 상대방에게 야 이거 되게 좋아, 야 이거 괜찮아 뭐 권유하고 추천하는 거, 추천을 넘어서서 이제 권유하고 권고하고 약간 이런 거를 이제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참 웃겨요. 눈에 걸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예, 이런 느낌처럼. 그죠? 예, 보면은 원글이 그 실베겔에 올라왔었는데 이런 글이 바로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없다는 가스라이팅임. 기적의 논리로. 그럼 니 댓글은 날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가스라이팅임. 온 세상이 가스라이팅이다. 나는 니가 댓글로 날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가스라이팅이라는 댓글로 가스라이팅 할 것을 예상했지. 사실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가 일본에서 온 거거든요. 자신들이 가스라이팅 당하는 걸 인지하는 게 두려운 피해자들, 또는 그러한 짓을 일삼는 게 가해자들이 많아서 찔리는 건가? 가스라이팅은 피해자 가해자가 어딨어. 이용당한 쓰레기랑 이용당한 병신만 있는 거지. 가스라이팅이라는 것 자체가 제대로 된 심리학 용어도 아닐 뿐더러 코에다가 가져대면 코걸이, 귀에다 가져가면 귀걸이식으로 활용이 된다지만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가스라이팅의 의미는 직접적인 압박 없이 교묘하게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조종하는 걸 뜻한다. 근데 애초에 그 교묘한 조종이라는 것 자체가 허상이다. 정상적인 수준의 판단력을 가진 사람들은 누군가가 자기한테 싫은 걸 교묘하게 요구하면 족가세요 라고 대놓고 받거나 아니면 병먹금을 해버리거든. 근데 거기다 대고 뭐 상대방의 말에 복종하는 건 어린애들이나 판단력이 떨어지는 그런 좀 지적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당할 확률이 높은 것이다. 그런 게 아닌 이상은 사실 병신 아님?
나이 처먹은 지 판단력이 좀 지적 수준이 떨어지거나 어린애 수준이라는 거 아니겠어? 자신의 판단력이 병신이라지만 지 판단하에 병신 같은 판단을 내린 거면 알아서 감수를 해야지. 그거를 자기 판단력 탁하기 싫으니까 가스라이팅이네 뭐네 떠드는데 안 역겨울 수가 있냐. 그러니까 가스라이팅에 대한 새로운 정의 같아. 내가 너한테 교묘하게 돈 좀 입금하라고 하면 네가 들어주냐? 안 들어주지. 판단력 처박은 병신 호구 새끼가 아니니까. 근데 그걸 보내는 애들은 존재한다. 그런 애들이 이제 가스라이팅을 운운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뭔가 피해자를 2차 가해하는 것 같은 느낌도 좀 있는데. 아, 글쎄요. 가스라이팅이라. 연인 관계에서 그 얘기가 제일 많이 나왔던 것 같아. 연인 관계에서. 그렇지. 이은혜 사건이 진짜 가스라이팅이라고 봐야지. 아직도 통화, 그녀가 죽였다라는 MBC에서 그, 특별 제작한 거 보고 보신 분들 계신가요? 그녀가 죽였다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나라 이제 범죄 역사상 여자 범죄자들 잔인무도하고 극악무도한 강력 범죄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그 범죄자를 다루는 프로그램인데 거기 이제 이은혜 나오고요. 인천 그 초등학생 살인 사건 여 초등학생 살인 사건 박양 김양인가? 그리고 엄여인도 나오고 엄여인 이번에 얼굴 떴던데요. 아예 공개를 해버렸던데. 그리고 고유정 있고. 예. 네. 와, 저 그거 5편까지 다 봤거든요. 아, 그 보실 거 없으신 분들 한번 보세요. 좀 더 자세하게 나오더라고. 그리고 우리가 못 봤던 자료들도 볼 수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게 근데 그 이은혜의 통화 내용을 보면은 은혜야 나 너무 힘들어 진짜 나 너무 힘들고 죽고 싶어 정말 그만하고 싶어 이제 돈이 없어 은혜야 밥 먹게 5천 원만 보내줘 만 원만 보내줘 이게 살고 싶은 어떤 하나의 메시지인데 근데 거기다 이은혜가 거기다가 알았어 나랑 지금 헤어지고 싶은 거야? 라고 딱 그 표독스러운 말투로 하는데 참 좀 약간 어리숙한 사람들이 그런 걸 당하는 것 같아. 가스라이팅이라는 그 가스라이팅에 그러니까 좀 어리숙한 사람을 상대로 정신적으로 그 사람을 장악하는 거지. 근데 가스라이팅을 잘하려면은 화술이 좋아야지. 예, 화술이 좋아야 돼. 길들이고 이러는 거. 그리고 내가 말을 잘하잖아요. 내가 말을 좀 잘하는 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스라이팅이라는 그 키워드가 한때 시대를 관통했을 당시에 시청자 상대로 가스라이팅 한다 그러더라고요. 가스라이팅 진짜 잘할 것 같다고. 가스라이팅 개고수 같다고. 예. 그런 뭔가 오명을 뒤집었었을 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예. 진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